곧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. 정글진북스에서 편했습니다. 올해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라카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. 실체 없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진진함을 전해줍니다. 사자가 방에서 나간 뒤 두 소년과 한 소녀, 개와 새들이 차례로 방에 들어섭니다. 문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사자가 방에 다시 들어오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. 하지만 정작 방에 들어온 건 사자가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. 파나 기법을 이용한 그림은 단순하면서도 고전적인 스타일로 아이들의 예술적 심미안을 깊어지게 합니다.